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식물은 부처손과 부처손 속의 상록 양치 식물 바이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이손은 우리나라 전역에 바위 틈에 습기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특별히 남쪽 지방에서 무리지어서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 쪽이나 경기도 쪽의 습한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춘천 쪽에 저수지도 많고 댐들도 많고 한데 바위 틈에 많이 자생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강원도 저 태백이나 영월 쪽에도 평창 쪽에도 바위지대에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남쪽 지방처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풍성한 곳도 있겠죠. 대부분 남쪽 지방에서 무리지어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많이 보입니다. 이 부처손 속에는 전 세계 700여 종이 자생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소개하는 바위손 이것을 비롯해서 부처손, 개부처손, 구실사리, 실사리, 외구실사리, 개구실사리, 선비늘이끼, 각시비늘이끼 이렇게 9종의 부처손 속에 가족들이 자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식물은 부처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 원래는 바위손이 정명인데 해방을 전후해서 도감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분이 실수를 해서 이 부처손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처손으로 불리다가 2003년도에 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에서 이 잘못된 이름을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국가생물지식정보시스템에도 이 정정된 이름인 바위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식물도감 같은 곳에는 거의 바위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은 뭐 부처손으로 기재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약도감 같은 곳에도 부처손으로 기재된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약효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위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렇게 떡잎 같잖아요. 말라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습도가 부족할 때는 잎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 그 모습이 주먹 같고 잎이 잣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권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명은 권백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매우 질기죠. 이게 한겨울에 바위 틈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생명력이 질기다고 해서 만년초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불사초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요. 장생불사초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설명하는 중국 사람들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돌 위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다고 석연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철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만년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석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먹풀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 이름은 바위손입니다. 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다양한 이름처럼 양리 효과도 다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자생력이 뛰어난데요. 이렇게 말라 있다가 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다시 생기 있게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지금은 약간 푸르름이 덜하지만 여기에 비가 와서 여름철에 장마철 같은데 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와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푸른 잔디밭 같은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연유 때문에선지 요즘에는 이 분재 식물로도 많이 이용하고 반려 식물로 사랑받기도 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위손은 성질은 따뜻하고 또는 평하고 약간 맵고 독이 없는 식물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피를 멎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뛰어난 약초로 사용했습니다. 부인과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자궁출혈, 생리통, 생리불순을 치료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여성들의 자궁이 냉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데에도 쓰인다고 동의보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체력을 늘려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항암 치료에 쓰여져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폐암, 자궁암, 위암, 간암, 피부암 등에 두루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들의 방사선 요법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으로 쓸 때 증상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드시는 방법이 다른데요. 파열작용에 쓸 때는 햇볕에 말려서 생으로 써야 되고 지혈시키는 작용에 쓸 때는 그늘에 말려서 볶아서 써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으로 쓸 때는 몸 안에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천식, 타박상, 생리통, 무월경, 자궁근종 등 몸 안에 뭉쳐있는 어혈 같은 것을 잘 풀어주고 볶아서 쓰게 되면 이 성질이 따뜻해지고 지혈을 시키는데 자궁출혈, 혈변, 혈뇨, 토혈, 탈암과 같은 출혈을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위손에 히스피드린이라는 성분이 정신을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암 환자들의 경우 햇볕에 말려서 사용할 경우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한 후에 복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서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바위손에서 특별한 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파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산부는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어혈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어혈로 인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자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바위손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융포상피암, 악성포상귀태, 코암, 폐암에 효과가 있었으며 합성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와 협력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실험 보고가 있었고요. 기관지염, 폐렴, 급성편도염에 달여서 먹으면 곧 열이 내리고 황달성 간염, 담낭염, 간경변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효능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암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폐에도 좋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언급한 것들은 전문가들의 처방에 따라서 철저한 복용 방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좋은 약재들, 산야초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 약초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알면서도 복용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쓰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약재도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효능이 뛰어난 약재들도 내 체질과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들매곡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산야에 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이 자생식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런 것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내 몸에 맞는지는 꼭 확인하고 내 몸에 맞더라도 복용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지혈작용 또는 파열작용이 있는 바위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